Bye. 드디어 영화 플래시의 개봉이 임박했죠. 여러분들도 이 영화가 무척이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 영화를 본격적으로 리뷰하기에 앞서 요 플래시 1차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PB and BRHC on a roll. Aren't you blessed with a fast metabolism? Sorry, I'm in sort of a rush for the sandwich. A robbery gone wrong. 이 영화의 1막은 베리 앨런의 일상 다반사를 비추며 시작됩니다. 플래시는 배트맨이 사고를 치면 센트럴 시티에서 고담시까지 달려가 번개 같은 뒤처리를 하는 소위 저스티스 리그의 잡일 담당에 밥 한 끼 제때 못 먹고 사람들을 구하느라 출근이 늦자 직장 상사는 커피나 타오라며 면박을 주질 않나 엄마를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된 아빠의 재판은 다가오는데 아빠의 결백을 증명할 단서도 요원하죠. I can't imagine what you've been through. You lost both parents in one day. 엄마가 죽지 않았다면 자기가 살았어야 할 그 집 앞에 서서 감옥에 있는 아버지와 나누던 통화가 끊기고 체념한 듯 내달리던 베리는 우연히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터득한 뒤 삶에서 잃었던 것들을 되찾기 위해 약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만 그 결과 슈퍼히어로가 없는 세계에 조드 장군이 찾아오자 세계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베리는 또 다른 자신과 배트맨 그리고 조드에 대항할 수 있는 크립톤인 카라 조엘과 힘을 합쳐 전투를 벌이고 원래의 미래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If I can't undo what I did, there might not be a future. 이 영화가 초반부터 베리로서도 플래시로서도 답답한 삶을 묘사하는데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균열된 삶을 바로잡기 위해 세상을 균열시키는 베리의 선택에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어쩌다 벌어진 해프닝이나 큰 힘을 가진 물건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게 아닌 베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로 한 선택을 어느 순간 지지하게 되면서 제발 되라 라고 말하는 베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 영화는 혼돈을 연출하는 방식도 좋지만 무엇보다 왜 혼돈이 초래되는지를 연출하는 방식이 훌륭합니다. 더불어 DC 팬들이 환장할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의 활약상과 브루스와 베리가 같은 아픔을 공유한다는 것 등 이 영화는 DC 이후가 남긴 유산에 참된 활용법을 보여주며 최종적으로는 과거도 미래도 베리 앨런을 탐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Time has a pattern that it can't help reliving. Different people, different worlds drawn to each other like. My face. So my face. 이 영화엔 1961년 가드너 폭스가 쓰고 카마인 인판티노가 그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멀티버스를 다룬 코믹스 두 세계의 플래시처럼 두 명의 베리가 등장합니다. 에즈라 밀러는 영화 분량의 80%가 넘도록 두 명을 연기하면서도 에너지를 잃지 않는데요. 분명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슈트를 입고 다른 컬러의 에너지를 발산하되 특히 어나더 베리 쪽이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게 확연한 차이점. 엄마가 살아있는 삶을 살았던 어나더 베리에게 네가 얼마나 복받았는 줄 아냐 라며 부러움 섞인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 베리 앨런이라는 캐릭터가 이젠 꽤나 깊이를 갖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스티스 리그에서 원더우먼을 도와주고 머쓱해하던 대책 없이 명랑하던 그때와는 천지 차이죠. 두 베리는 사제 시간이자 다른 과거이자 미래인 참 미묘한 관계인데요. 에즈라 밀러는 자신을 완전히 개방한 것 같은 놀라운 연기력으로 두 캐릭터를 완전히 커버합니다. 영화는 때로 과감한 클로즈업을 빈번하게 쓰며 에즈라에게 모든 걸 맡기고 결국 베리의 눈물의 온도와 관객의 눈물의 온도를 똑같이 맞춥니다. 살해당한 엄마를 만난 베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며 버틸 수 있는 관객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 영화를 딱 한 장면으로만 표현하자면 엄마를 만난 베리의 얼굴과 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 하나로 이 영화의 모든 사건들은 명분을 얻고 워너 DC가 어째서 이토록 이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Bruce, I could fix things. You could also destroy everything. You are? Yeah. I'm Batman. 이 영화의 가장 놀라운 아이디어는 배트맨 역시 두 명이 나오고 베리가 이 모든 배트맨들과 우정을 나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이클 키튼이 연기했던 원조 배트맨은 진중하고 품격 있고 온화하면서도 지혜로운데요. 메인 테마가 나오는 순간 소름이 돋습니다. 이 세계의 배트맨은 세계 최고의 탐정이던 과거가 무색할 만큼 1999년부터 일선에서 물러나 은퇴한 상태로 배트케이브의 테크놀로지도 그 시대에 멈춰있는 설정으로 등장합니다. 달라진 점도 있죠. 슈츠는 목도 돌리지 못하던 과거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액션이 가능한 형태가 되었고 이번에 주력으로 활약하는 탈 것인 배트윙은 레트로 감성은 가득하지만 한층 더 매끈하고 날렵하게 변모했습니다.
특히 배트윙이 배럴 롤기동을 할 때 조수석의 수평을 유지하는 자이로 시트는 기가 막히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배트맨의 순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전 이 영화가 브루스 웨인을 통해 멀티버스를 설명이 아니라 발견의 방식으로 다룬다는 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치 음악을 인간이 아닌 신이 만들고 인간이 발견한 것처럼요. 필연적인 교차점이라는 규칙은 벌어질 일은 벌어진다는 단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지만 좀 더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삶에 있어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일, 즉 운명을 의미하며 이 어쩔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는 순간 어딘가 파괴되고 뒤바뀌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멀티버스를 도구화하고 마구잡이로 남발하기보단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건드려선 안 될 뭔가로 간주합니다. If you went back and changed the past, this world must die. 후반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면 조드와의 싸움은 이 영화의 본질이 아니며 훨씬 큰 야욕과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실을 복원하기 위해 운명에 저항하지 말고 현재의 인생을 살라고 말이죠. 그 밖에도 이 영화가 공들여 집중하는 건 인물들의 행동 동기입니다. You can go anywhere. Another timeline. Why do you want to fight to save this one? This is the world where my mom lives. 은퇴한 뒤 대저택에서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 브루스도 갈 곳이 없어 피난처로 왔으나 감금되어 실험을 당했던 카라 조엘도 나사 빠진 듯한 어나더 베리도 시간의 역설과 인과 고리를 떠나 시간을 달려온 베리를 보며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건 간결하면서도 납득이 가는 설계입니다. 배트맨도 카라 조엘도 어나더 베리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저 캐릭터가 왜 저렇게 하느냐는 개연성에 대한 의문보단 명료함이 남게 되는 것이죠. It's not Clark. My name is Kara. I'm Barry. We're Barry. 카라 조엘의 슈퍼걸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쿨한 형태의 슈퍼걸로 칼렐의 빈자리를 충분히 채워주지만 밀폐 공간에서 실험을 당해 엉망인 채로 등장하며 애초에 인간을 적대시하고 의심한다는 게 카렐과 다르죠. 전 시니컬하고 살짝 비뚤어진 크립토닌의 내면이 좀 더 보고 싶기에 언젠가 DC 세계관에 다시 등장하길 바라게 됩니다. Asgard, we have. Make us who we are. I'm about to go back and fix them. 슈퍼히어로 영화는 흔히 누가 히어로고 누가 빌런인지를 구분짓습니다만 플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빌런을 물리치는 이야기라기보단 베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그저 덮어둘 필요도 있다고 말하면서요. 베리가 겪는 시행착오만큼 이 영화의 구조는 복잡해지지만 베리는 흘린 눈물만큼 성장하고 다듬어져 DC 세계관에서 가장 깊이 있고 현실감 있는 캐릭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앤디 무시에티 감독은 호러 영화인 그것 시리즈 두 편에서 트라우마가 가득한 청소년들이 공포를 마주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그렸죠. 그들도 베리처럼 삶의 굴곡과 상처가 있었고 결국 힘겨워하고 싸우고 내려놓거나 놓아주거나 어떤 건 그대로 흘려보낸다는 점이 동일했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슈퍼히어로는 그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메타 휴먼이라기보다 원래부터 우리 같은 사람이었기에 우리처럼 사과하고 그리워하고 선택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는 것조차 우리와 같기 때문에 특히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의 울림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시면 느끼겠지만요. DC 영화는 플래시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었죠. 그래서 필연적인 교차점이란 이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플래시는 6월 14일 개봉합니다. 개봉런 하시고요. 보시고 나서 드시는 감상들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G였습니다. No matter what we do,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fix this. No! Nobody!